집을 이와 같이 손잡이를 잡고 빼내신 다음에 이것이 도토리 실톳이라고도 합니다. 옷이 새가 있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 있는데 저희는 플라스틱을 사용해 채택을 했고요. 실을 감을 때 여기 구멍 내지는 구멍 윗부분까지 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실을 실패 꽂이에서 실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 안내, 북실감기 안내 실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 구멍까지 와서 자세히 잡아당긴 다음에 자 이제 실톳에다가 실을 집어넣습니다. 실톳에 구멍이 있죠? 구멍. 구멍에서 실을 쭉 빼낸 다음에 북실감기 축에다가 위에서 밑으로 끝까지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북실감기를 살짝 해주시고요. 발판을 살짝 북실감기 버튼을 참, 북실감기 버튼을 패드를 눌러서 감아줍니다. 이 북실감기 양 조절기가 북실을 감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겠습니다. 일정량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금씩 밀려나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다 감게 되면 자동으로 감겨주면서 실톳, 북실을 빼서 요 북실감기 커터에다가 딱 잡으셔서 실을 잡아당기면 이와 같이 끊어집니다. 이다 끊어진 이 북실감기의 실을 북집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데 북집을 이렇게 놓으시고 자 북집의 방향을 실 끝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실 끝이 여기 보시게 되면 홈이 있지 않습니까? 홈을 통해서 가운데 구멍 있는 데까지 빼냅니다. 자 이렇게 구멍 있는 데까지 빼내셔서 그다음에 여기 돼지꼬리가 있는데 돼지꼬리 한 바퀴를 돌리시게 되면 이 돼지꼬리 안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된 실을 북집 손잡이를 잡고 다시 반달집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반달집 안에 집어넣으실 때는 여기 홈이 북집 손잡이 쪽으로 방향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맞춰서 집어넣습니다. 그 플라스틱 힙품으로는 앞쪽, 위쪽으로 되겠죠. 자, 해가지고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면 잘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잘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반달집에 들어가 있는 아래 실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실기는 어느 쪽에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실을 안내를 통해서 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실 안내가 또 있지 않습니까? 2번 실 안내. 자, 이 위실 기울기를 하실 때는 노루발을 항상 들어줍니다. 아, 노루발을 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요 사이에 위실 조절 다이얼 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노루발을 내리게 되면 요 안에 위실 조절 부분이 닫히게 되겠고 요걸 들게 되면 벌려지게 되겠습니다. 위실 끼우기 할 때는 항상 요걸 올려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실체기가 있습니다. 이 실체기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 돌림바퀴를 돌려서 오른쪽에 있는 돌림바퀴를 돌려서 실체기 항상 위로 올려놓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위실 끼우기는 자, 실패 꽂이서부터 실 안내를 올라와서 여기 실 거리를 통해서 2번 실 안내를 내려오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밑에까지 내려와서 실을 위로 올립니다. 유턴해서 올려서 실체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깁니다. 그 안으로 실이 쏙 들어가게끔 잡아당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을 잡고 쭉 보시게 되면 이쪽에 밑에 유턴했던 부분 밑에 실 안내가 있죠. 그 다음에 바늘잡이 나사 위에 이렇게 실이 또 안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안 들어갈 때는 실을 이렇게 잡고 뒤에서 옆으로 살짝 밀어서 넣어주시면 실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바늘구멍에 실 끼우는 장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동 실기기 장치를 잡으셔서 밑으로 천천히 내리셔가지고 앞으로 살짝 집어넣으시면 바늘구멍 안에 실 장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바늘 끝부분쯤에 이렇게 걸쳐줍니다. 그 다음에 실을 바늘 제거 장치를 자동 실기기 장치를 빼내면 이렇게 루프가 생깁니다. 이 루프를 뒤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준 실을 가지고 아래 실이 껴지고 위로 껴진 실이 껴진 상태에서 밑에 실을 위로 올려야지만 바늘 하기 전 단계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돌림 바퀴를 내 몸쪽으로 돌리시든가 아니면 바늘 아래 위 상하 조절 장치를 누르셔서 바늘을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리시면 그래서 위실 끼우기 한 실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밑에 실이 이렇게 끄집어 당겨져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 실을 마저 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실과 위 실을 노르발과 침판 사이로 뒤로 보내는데 이 실이 너무 길면 그러니까 요 옆에 실 자르기 장치에서 실을 일부 좀 잘라냅니다. 10cm, 15cm 정도쯤 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준비를 하시고